영광을 쫙 빼는 거예요. 영광굽이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굴비를 보리굴비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응. 아니죠. 영광굴비를 가지고 보리굴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셨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나요? 영광굴비를 흥분된 사다지 아이고. 아니 보리굴비가 잡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보리굴비 그거 해놓고 바로 드릴게요. 여기 있다가. 있어요?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있어. 여기 마트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좋아하시는 주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재료가 냉장고에 칸칸이. 그러니까 왜 저는 사실 솜씨보다 재료가 좋아. 아, 재료 맛있다. 누가 해도 맛있는. 누가 해도 맛있는. 그야말로 재료에다가 정성만 다 했네. 누나 그냥 고추장도 아니에요. 우리 뭘 먹는 거야 우리 오늘? 저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데 지금? 우리 유인 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너무 넘치지 않는 것으로 그래? 이렇게 영양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연어를 오늘 유희 씨는 줄까 생각. 왜냐면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아니야.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아니야. 아이고 남자들보다 잘 먹어요. 그럼 두 가지 단어를 네네 각자 먹는 게 달라요. 그럼 오늘 아니 잠깐만 그 얘기부터 듣자고. 한 사람당 준비한 음식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본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어린이 입맛일 수 있는 분들은 묵은지에서 싸가지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먹고 싶겠고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돼. 뭐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돼. 뭐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같이 만들어야 당연하죠. 아, 누나 밥을 먹고 싶으면 제가 만들어 제가 먹으라고. 그리고 연기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연기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자기가 얼마큼 먹을지 밥을 넣고 자기가 예쁘게 싸서 딱 쪄야지. 내가 먹을 거면 우리 집에서 먹었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아,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잘못된 거야. 너랑 밥 카레 먹잖아 그냥. 아니요. 아니 누나 밥 먹고 싶어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 알아서 하세요. 먹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알아서 해요. 지금 나오시는 거니까 딱 싫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보내. 너는 끝이야. 이런 표죠. 안 도와주시면 그냥 조금씩만 드시고 그냥 가세요. 빈손으로. 대신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가져가셔도 좋고. 주부들의 고기도. 어딜까요? 가보시죠. 아이고, 자, 가시죠. 현중이는 그럼 그 식감만 보고 가는 거네. 그냥 백화점 구경 왔다고 생각해요. 어떡해요. 이쪽으로 저기, 여기 여보세요,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호동 씨 이쪽 다시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가져가셔도 좋고. 아,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만들게요. 장어를 어떻게 하는데? 혼자 소스 발라서 구워 먹어야지. 연기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뒷골이 된장국을 오이소박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아,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는 이거 해가지고 좀 좀 가보라고. 좀 며칠 발효시켜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익혀 먹어도 맛있지만 바로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삭아삭하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오늘 사실 그냥 평범한 오이소박이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 김나훈 씨만의 비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쵸. 그걸 찾아보는 거죠. 아 찾아보세요. 네. 집에서 아까 보셨죠? 그 매실청. 매실청. 와. 매실청. 매실청을 넣고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그러니까 10에 2 정도 보시면 돼요. 마늘하고. 응. 선배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액젓에 따라 차이도 있고. 새우젓을 넣을 때는 저 새우 광대기는 안 넣고 내가 볼 때 마법의 가루로 이거 저거네. 라면 스프. 이게 뭐죠? 미숫가루예요? 아, 콩가루? 녹차? 녹차? 콩가루 같은데? 그러니까 녹차? 귀한 가루예요? 딱 지나갈 때까지 말아.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요? 아니 그 뭐 열었어. 맡아봐 맡아봐 맡아봐. 얘기하지 말고. 어머 표정 봐. 아 이게 맡아본 냄새인데. 그래, 맡아본 나는 냄새.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맞잖아.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 그렇지. 아이스크림 냄새. 그거. 그래. 아니 잠깐 신중하게 어? 못 맞추면 답 없어. 나 맞, 알았어.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함. 자 하나 둘 셋. 민트. 녹차가루. 어? 녹차가루. 민트? 녹차, 녹차. 그러면 100% 녹차. 어때요? 이게 녹차일까 아닐까? 정답 아니에요? 아, 틀렸어요. 아, 틀려? 아, 녹차가 아니에요? 와, 이 냄새 녹차 아이스크림 냄새인데? 식물이죠? 네. 아, 식물 가루예요. 네. 우리가 잘 아주 쉬운 우리가 잘 아는 건가요? 자주 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귀한 건가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한다고요? 물? 물을 참 좋아해요. 사막 가루. 물을 좋아해요?
이거 뭐지? 그거 같은데? 너 뭐?